내가 있잖아. 함께 날아타오르는 저 불꽃처럼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 말해 지금 멈출 순 없다고.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 펑펑킨 제퍼. 제퍼를 지켜라. 오늘은 대청소 기사! 대청소! 직공 공격! 아, 왜 그러는 거야? 달려! 달려! 제발! 말로자! 말로!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청소냐, 타이어? 아이고, 쌤통이다. 원초기선 소독 공격!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왕초보? 살균! 소독! 내가 벼룩에 득실되는 애완동물이냐? 절대 용서 못해! 건조! 안 돼! 화 풀릴 때까지 건드리지 마! 오늘은 최고다, 최고! 최고로 열받았어! 감히 나를 구정물에 샤워를 시켜? 한낱 기계로만 생각하는 녀석한테 왜? 왜? 제비오의 블랙홀 따위를 왜 깨부수지 못하냐고! 제비오... 역시 이건... 범퍼킨 바지와 함께 사라진 초대 범퍼크로스 킹카드. 대체 어떻게 이걸 다이언이 갖고 있었던 거지? 어? 괴성이 틀리잖아. 어? 어? 이럴 수가. 어? 일골딩. 아, 일골딩이 모자라. 제1회 2회 대회 범퍼킹 바조 그리고 범퍼카까지. 제퍼가 범퍼킹 바조의 범퍼카. 너도 놀랬지 뭐나. 다윤의 제퍼가 사라진 범퍼킹의 범퍼카였어. 찾았다. 제비오 찾았어. 어? 제비오. 어? 이럴 수가. 부뚜가 광택제 사오래. 모나, 뭔데 그렇게 놀라? 어? 이럴 수가. 뭔데? 궁금하지? 어, 궁금증 해결력 100골딩.
고래 이 녀석은 왜 이리 늦는 거야? 정말 느려 터지고 두뇌 빠져서는. 그래도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잖아. 에, 맞아, 군말 없지. 붙어! 붙어! 글쎄, 다이온의 제포가! 제포가! 킹카드도 뺏긴 주제에 날 구정물에 샤워를 시켜? 청소 좋아하지? 어디 밤새도록 해봐라. 청소 다시 해야겠네, 타이온! 청소가 문제가 아니야! 막무가내로 부셔버린 놈들은 모조리 잡아서 홍근형을 내줘야 해! 그게 개구리든 제비든 몽땅 다! 엄청 빠른데 잡을 수 있겠어? 채! 눈 감고 난다! 눈 감고도 한다며! 너 가만히 있지 못해. 잡아버리고 말 거야, 이 제비어 같은 놈. 이놈의 둔한 반사신경으론 365일을 쫓아다녀도 허탕일걸? 여성 팬들을 위한 서비스! 보리빛 피부 만들기? 멍청한 타이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개구리랑 놀고 있잖아. 범퍼 크로스는 포기했군. 포기했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타이어에게 개퍼는 너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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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지? 기회를 줄게, 거래. 박치잖아. 알았지? 다이온의 신경을 건드려서 자파를 걸고 시합을 하게 만들자, 이 말씀이잖아, 부트. 고래 티탄으로 자파를 한 번만 박아버리면 홈런이 될 테니까. 그러면 범퍼킹의 범퍼카는 내 손에 들어오는 거지. 이놈들이 감히 자파를. 다이온!
큰일 났어 다이언. 하늘이 두쪽 난데도 난 손끝 하나 움직일 힘 없어. 큰일 났다니까. 아유, 그놈의 개구리 진짜 장난 아니야. 어차피 네 실력으로 슈퍼 개구리를 잡는 건 꿈이라고. 내가 널 골탕 먹이려고. 아니 왕초보 너 어떻게? 막무가 내려. 부술 줄만 아는 놈들은 모조리 혼내준다고 했지. 대체 어떻게 슈퍼 개구리를 따라잡은 거지? 어쩌면 이 녀석은. 근데 뭐가 큰일이야? 네? 아차차차. 아이 그게 글쎄 그 못생긴 녀석들 있잖아. 누구? 안 돼! 고래! 다이언! 나와 승부를 내자. 내 카드와 네 제포를 걸고. 뭐? 승부를 걸 카드가 없으면 범퍼카를 거는 것이 원칙. 도전을 피하진 않겠지? 함정이야 다이온. 넘어가지마 왕초보.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바보냐? 제포를 거는 경기를 함부로 할 것 같아. 미안 고래. 아직은. 잘한다 잘하고 있어 다이온. 너도 제법 생각이 있구나. 제비오한테 지고 이제 완전히 겁쟁이가 됐구나. 겁쟁이 다이언. 뭐? 겁쟁이? 성부다! 이런 바보! 이제 제포는 내 거다. 무슨 일 있어도 제퍼는 지켜야 해! 고래! 다이언! 카드를 걸어야지! 잠깐! 다이언! 기다려! 뭐나! 오늘 너무 귀엽다! 다이언! 너 제정신이야? 고래 티탄이랑 붙다니! 말도 안 돼! 먼저 도전한 건 다이언이라고! 다이언이라고? 티탄은 탱크라고 탱크. 배틀 모드로 변신도 못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도전을 한 거야? 아 이제 그게 그만 얼떨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승부를 밀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약속은 약속이야 못나. 난 카드가 없어. 규칙대로 승부엔 제포를 걸게. 지금이라도 말리고 싶어. 아이고 심장 떨려. 그래 카드를 걸어. 스타트! 펌프크로스! 제퍼에게 날렵한 스피드가 있어! 스피드! 안 돼! 속력을 내면 안 돼! 제퍼가 위험하다고! 다이언 녀석! 나 얼른 얼굴 봤냐? 놀란 얼굴 봤지. 제퍼까지 뺏기려고 작정했냐? 왕초보 것도 못해. 바치몽이 왜 이러지?
티타니갈은 공기층에 날아가지 않도록 크로스존에서만 급격히! 급격히 속도를 줄이면서 스피드를 조절하라는 거지? 한 번은 당하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아! 제퍼가 에너지를 꽉 채우고 유리해지는데 어우 아까워. 아까워할 것 없어. 어차피 타이언에겐 이 경기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래, 네 진짜 위력을 보여줘. 알았어, 부토. 가드온 티탄 배틀 모드. 대체 뭐야? 고래의 드릴 범퍼가 드디어 나왔어! 어떡해... 펌핑하는 순간 가루가 되겠어! 왕초보 피해야 돼! 아니! 부딪혀보기 전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간다, 제퍼! 죽자고 덤벼! 제정신이냐, 왕초보! 파괴적인 드릴 범퍼에 너무 유연해. 너무 빨라. 피할 수가 없어. 개구리보단 느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무슨 개구리 타령이야. 개구리? 그래, 날 실망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아야지. 이번에 끝낼게, 부트. 개구리처럼 역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었어. 넌 어차피 잡힌 사냥감이야, 다이언. 이것이 타이언이 그 빠른 슈퍼 개구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어. 이제 티탄이 지칠 때까지 버틴다면 승산이 있어. 그래, 장난을 그만하고 결판을 내. 잘하다가 왜 이래? 티탄이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피해! 공격은 안 돼! 약속은 지킨다니까, 받지마! 넷! 셋! 둘! 뭐길러! 하나!
티탄이 어디로 움직일지 보이니까 피할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나 이긴 거야? 찬스미야, 타이어. 드디어 지켰어! 제퍼를 지켰어! 뭐 나라 내 말인데 나한테 반했나 봐. 자, 이 나쁜 놈! 가르쳐 주겠어! 누구야? 도망! 부트 성질 몰라?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이거... 오! 부트, 이거 고래가 용서를 비는 뜻에서. 나가. 너 때문에 제퍼가 날아갔는데 부트가 널 용서하겠어? 이제 누구랑 놀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뭔데? 여친 뭔데? 그게 말이지. 타이온의 약점을 알아오라고? 아저씨, 저 왔어요, 모나. 모나! 널 데려오려 하시고선 어디 가신 거지? 도와주마! 몸이 날 너무 잘 따르는 것 같아. 치, 따르는 게 아니라 밝히는 거다. 네. 짓지 마라. 이건 미남의 특권이다. 어? 다이온! 저기 누가 있나 봐. 어?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버지! 첫 승리를 축하한다, 타이온. 아버지! 첫 승리 축하. 첫 승리 축하. 첫 승리 축하. 고자이가 왜 안 꺼지지? 멋진 파일럿이 되거라, 타이온. 앞으로 쭉 승리하기. 범퍼킹이 될 때까지 파이팅! 그런데 엄청 게으른 아저씨가 웬일이세요? 할 땐 하는 것이 진정한 게으름의 길. 설마 내가 요리를 했겠냐? 다 빌려온 가짜란다.
남은 음식도 있다. 물론 가짜지만. 지지! 고래야! 다이언! 첫 승리 정말 축하해. 고마워 고래. 그런데 다이언, 너 약점은 네가 축하해주니까 좋다 친구. 근데 너 네 약점 말인데. 그게 바로 약점. 귀찮아서 흥정을 포기하시다뇨. 그게 바로 아저씨의 약점이에요, 약점. 이런 건 더 싸게 사셨어야 한다고요. 귀찮아, 이런 게 귀찮아. 와, 뜨거! 고래가 어제 너희 집에 간다고 하고 안 들어왔어. 어제 돌아갔는데요? 이제부터 반드시 다이온의 약점을 찾아서 부뚜에게 칭찬 받아야지.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지? 다이온에 관한 모든 것. 첫째, 다이온은 잘 뛴다. 분명히 어제 먼저 갔는데. 부뚜는 알 거야. 봤지 뭐. 고래 엄마의 너까지 야단법석이군. 고래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할 게 뭐야. 부뚜 쟤는 걱정도 안 되나 봐. 진짜 얼굴이랑 성격이랑 똑같아. 분명히 너한테 졌다고 고래한테 잔뜩 화를 냈을 거야. 그래서 첫 승리 축하해 친구야. 외로웠구나 고래. 기다려 고래. 다이온 어디가? 고래를 찾아야지. 다이온에 관한 모든 것 열 번째. 다이온이 고래를 찾는다. 나 왜? 여기도 없네. 또 열두 번째. 다이온은 지치지도 않는다. 아저씨, 다이온이 뭘 물어봤어요? 이런 애를 찾는다던데? 이거 나? 열다섯 번째? 다이온은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 방금 지나간 애가 뭘 물어봤죠? 고래를 찾는 데나? 대체 왜 나를 찾는 거지? 고래는 내 친구예요. 친구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찾아야죠. 친구? 다이온 좀 쉬자. 제비온의 집만 빼고 다 가봤잖아. 제비요? 맞아! 가보자! 우리 점심도 못 먹었다고! 넌 돌아가! 바보 같아 다이온! 뭐 그게 매력이지만. 제비오 있나요? 제비오!
얼음? 빙판 위에서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어. 혹시 고래 봤어? 저리 가. 방해돼. 고래 봤냐고 묻잖아. 잠깐 빙판을 멈춰. 빙판! 빙판인데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고래건 뭐건 본 적 없어. 시간도 많군. 카드는 언제 돌려받을 거지? 하긴 카드를 돌려받고 싶다면 걷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제퍼와 너 둘 다 말이. 제비오는 늘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저렇게 앞서가버려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포기할래? 내 긴카드는 어떡하고? 어떡하면 빙판에서 조정할 수 있지? 어떡하면? 우선 고래를 아이고. 다이온, 용기를 내. 내가 무슨 소리? 아직도 못 찾은 건가? 어? 고래는? 뭐야, 아직도 고래 같은 놈을 찾고 있는 거야? 친구니까. 꽉꽉 숨어라. 다이오는 정말 날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많이 찾아봐라. 난 관심 없으니까. 찾으면 화해해, 부투. 화해? 용서는 해줄 수 있지. 화해는 아니고. 화해는 아니지. 말도 안 돼. 친구끼리 용서라니. 진짜, 부투! 그래! 날 용서해주는 거야. 그야, 네가 타이언의 약점을 알아왔어. 약점? 약점? 타이언, 그게... 하루 종일 수고했어, 고래. 고래, 넌? 타이언이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 종일 뒤를 쫓으면서 약점을 캐네? 어제 파티도 염탐하러 왔던 거지? 거짓말쟁이, 최악이야! 부투! 너 친구를 이용해? 누가 친군데? 승부다! 누구든 상관없어! 흠, 바보군! 내 손에는 너의 약점이 들어있어! 내일 12시다! 고래 말이야, 이번에는 쓸만했지? 내일 네가 하나뿐인 다이언의 카드를 뺏으면 제퍼를 걸고 다시 한번 나와 복귀하는 거야. 그럼 제퍼가 드디어? 다 끝냈어. 확실히 했겠지? 빈틈 없이. 준비! 스타트! 펌프 크로스! 빠를수록 좋지. 드래기야,
제비오를 생각해 빙판하고 똑같다. 어? 이미 늦었어. 제퍼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고래 덕이지. 고래 노트. 타이어는 빙판에서 조정을 할 수 없다. 아, 그때 어떡하면 빙판에서 조정할 수 있지? 어떡하면? 나 때문이야. 승부에서 속임 스타일 쓰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변신이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따라와봐. 카드 온! 잡아라! 배틀 모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 잡혀버렸어. 안 돼, 뭐 하는 거야? 잘도 쫓아왔군, 제파! 속임 스타인 사용없다는 걸 가르쳐주겠어! 너무 늦었다니까! 어? 비에 다이언! 이 배신자! 몰랐어. 다이온 미안해. 범퍼에 금이 갔어. 다이온, 이 이상 경기는 무리야. 알아.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포기하면 부트랑 여친은 속임수를 쓰면 이길 수 있다고 평생 믿게 될 거야. 다이온, 그게 아니란 걸 가르쳐주겠어. 약점을 찾아라, 다이온. 자바라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잡아! 가르쳐주겠어! 돌격이시라! 결과는 뻔하니까 놀아줄게!
값어치 없는 연결 불가 약점이라는 걸 알아냈어. 대단해. 미간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자, 반돌 받지 않겠어. 야! 야! 속인 스타인가 쓰는 승부는 승부가 아니야. 그럼 넌 왜 싸운 거야? 네가 틀렸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싸운 거야. 금방 죽네. 거짓말하게 만든 거 우리한테 사과해. 배신자한테? 웃기지 마, 타이야. 배신자는 절대 욕사하지 않아. 고래가 또 없어졌어. 뭐? 고래! 고래 어딨어? 고래! 고래! 이제부턴 장점을 찾아줄게, 다이온. 하늘 높이 솟은 콜로세움 배틀 좀 크고 세 나와 제포는